잠깐 쉬려고. 늦은 줄 알았어. 꼭 내가 축하해주고 싶었는데. 축하해. 윤승주, 넌 그 꽃을 충분히 받을 자격이 있어. 난 알아. 콩나물 아삭거림도 좋고, 매운 정도도 됐고, 요 때깔도 됐고, 100점이다, 100점. 아, 그런데 이거 먹어줄 사람들이 왜 이렇게 안 와? 이 마누라는 새벽부터 그냥 골프 연습장에서 살라 그러나? 아이, 참. 응? 누구야? 누구세요? 아유, 당신들 뭐요? 왜 이래요? 왜 이러는 거예요? 윤장선, 네? 분명히 경고했지. 사람 우습게 보지 말라고. 아니, 왜 이러는 겁니까? 아, 이거 좀 놓으라 그래요. 놓고 말해요. 이 새끼야. 당신들 윤 사장한테서 빼돌린 돈이 얼마야? 정확히 말해. 이 아파트 말고 또 얼마나 더 숨기고 있는 거야? 아니, 뭔 돈? 우리 이 집뿐이라고요. 더구나 이거 저 융자 다 갖고 나서 이쪽으로 이사 온 것뿐이에요. 그리고 나머지 돈은 복권 돼가지고 그냥 얻은 돈뿐이라고요. 복권. 이 인간이 끝까지. 아유 말로 합시다. 제발 말로 하세요. 도대체 왜 이러는 거예요? 말로 해. 내가 몇 번째 찾아왔어. 야, 다 부셔버려. 아이고. 그러니까 아줌마 혼자서 다 해먹은 거라고 복권 당첨됐다고 거짓말하고 남편도 모르게 혼자서 다 해먹었다 이거지. 나 진짜 몰랐어요. 아니 나는 진짜로 복권 당첨된 줄 알았는데. 김장수, 당신 바보야 아니면 진짜 나쁜 놈이야? 응? 아니, 세상에 말이야. 복권 당첨됐다는 말 그대로 믿는 사람이 어딨어? 진짜 살려주세요. 내가 다 조사해봤는데 주택 말고도 근 20억 이상이 비어. 응? 윤원준 회장이 생전에 사뒀던 고액 CD, 은행 발행 순금 금괴 10여 개, 그리고 실종 4월 전에 전액 현금으로 찾아간 수억 원 해서 토탈 22억 원이 증발했어. 아니에요, 오해예요. 그거는 회사 정리 과정에서 다 드러난 거예요. 그 우리 형님이 개인 부채 탕감으로 그거 다 결손 처리 이미 끝난 거예요. 그 오해예요. 과연 그럴까? 당신 말대로 오해라면 왜 당신 마누라가 나한테 5천만 원을 주면서 입을 막았을까? 응? 확인이 필요한
복잡한 건 빼고 현금하고 금괴 날로 처먹어서 그런 거잖아. 우리 집사람이 돈을요? 잘 들어. 마누라한테 전해. 약속대로 그 돈 절반 내가 가져간다. 어차피 공돈이잖아. 그럼 나쁜 놈들끼리 사이좋게 나눠 가져야지. 안 그래? 안 그래?